시작하세요. 어머니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크게 얘기해 주시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시작하신다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예, 한 번씩. 한 번씩. 예. 근데 어머니 제가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이요. 예. 이상하게도 어머니네 가중이 있다 그래요. 내 집이 있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도 내가 자손이 원래대로라면 삼신이 점재해준 자손은 셋이라 그러는데 내가 눈 떠 있어야 되는 자손은 둘은 있어야 된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하나는 내가 가슴에 묻어야 되는 형구. 근데 어머니가 이상하게도 지금 제가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은 자손이 조금은 근심 걱정이 있는 형국이고 또 내가 이상하게도 문서를 조금은 잡아야 되는 수전이다 라 그래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올해 어머니네 식구들의 운을 놓고 보면은 이 운이 썩 나쁘지는 않다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운을 잡고 자식들도 나가야 되는 형국이고 또 하나는 식구가 조금은 더 늘어나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 갔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그거를 처분하고 다시 이쪽으로 올까 싶어가지고 그래 거기 매매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 매매가 근데 그거는 제가 썩 걱정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움직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 가중 전체의 운대가 괜찮다고. 그런데 예. 어머니가 운대를 가지려고 하면은 예. 충분히 내가 움직임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상하게 자손들. 엄마 아빠의 터도 터지만 예. 이상하게도 걱정이 되는 건 자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손이 많아요. 네. 지금 어머니 자손이 몇이 있어요? 둘이요. 아들하고 딸하고. 근데 아들이 지금 예. 뭐해요? 직장 다니. 근데 이상하게 운대가 흔들려요. 변화의 수가 조금은 따로야 돼요. 직장에 옮기시겠습니까? 직장이 적응이 안 되겠어요. 직장이 왜 적응이 안 되냐? 일을 못해서 적응이 안 네.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 아들이지만 이 빠른 소리는 아니에요. 네. 어머님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내가 뭔가 일에 있어서 편법이나 변소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참 바르게 잘 컸다 그래요. 내가 FM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조금은 사람 때문에 고락을 겪고 있다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런 거 있죠. 밑에서는 자꾸만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누르고 예. 아들을 조금은 내가 운대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들을 조금은 키워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그거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요. 옆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마음이 안정적이게 조금은 내가 적응을 해나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합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붕 뜨는 연구. 그래서 이상하게도 올해 잎이 붉어질 무렵이라 그래요. 가을 수전 들어가면서 이동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 저는 아들이 괜한 잔정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내가 움직임을 가져서 이제는 정말 나를 키워줄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직장 이직해도 네. 그러면 그만두면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요. 갈 수 있겠어요? 네. 저는 훌훌 털고 차라리 일어나는 게 맞다 그래요. 그리고 따님 같은 경우는요. 실례지만 결혼하셨나요? 예. 따님이? 근데 이상하게 식구가 좀 늘어나야 돼요? 딸은 지금 아들은 결혼했는데 자손이 없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자손이 있으려나? 아니요. 딸이요. 딸이에요? 네. 올해에도 이상하게 따님이 조금은 식구가 늘어나는 수전이에요. 근데 따님한테 이상하게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치면은 따님이 왜 사람은 누구나가 생각을 하고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내가 또 자손을 가져야 돼 이 계획이 크지는 않나 봐요. 제가 애기 하나만 놓고 묻지 말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상하게도 또 잉태수가 비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기 낳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조심을 하셔서 피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기는 놓지 네. 말고. 왜냐하면은 올해 식구가 늘어나요. 근데 이게 요즘은 하도 현대 사회가 발달을 네.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 말로 치면 조절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조절을 하시고 나시면 특히나 이 여름 고비만 잘 넘기고 나시면 네. 잉태수가 크게도 비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만 좀 조심을 하셔서 넘어가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편안한 형국. 왜냐하면 지금 따님이랑 사위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살기 바빠요 너무. 네. 그러기 때문에 괜히 자손을 낳으면 경제적인 것도 조금은 부담이 네. 될 수도 있고 또 부모의 도리로서 자손을 케어를 해주고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딸이지만 욕심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고요. 욕심을 채워야지만 또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런 욕심이 조금은 더 드는지라 내가 차라리 주저앉기보다는 왜냐? 네. 잉태를 하게 되면은 출산을 해요. 출산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돼요. 그렇게 쉬는 기간을 갖는 것보다는 바쁘게 더 달려나가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아드님 같은 경우는요. 이상하게도 밭도 튼튼해요. 씨도 튼튼해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안 생겨요. 내년에는 그럼 생기겠어요? 근데 내년 후년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아드님의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36, 37이라 그래요. 아드님이 몇 년생이에요? 86년생. 86년생이요? 네. 제가 아까 몇 살이라 그랬죠, 어머니? 30살? 36, 37이라 그랬죠, 제가. 아, 36, 37. 네, 그죠. 네. 근데 제가 올해 내년 까지는 안 비춘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참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35에 2를 더하면은 36, 37이잖아요. 네. 그때 들어가야지나 잉태의 수가 따라요. 따라요. 너무 되게 잘 봤다. 진짜 그러네요. 그죠, 어머니. 근데 그때 가서 네, 충분히 잉태의 수가 따라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 편히.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 진짜 엄마들은 내 자식이 노우선인가 봐. 이상하게 저도 지금 나오는 말이 계속 자식 위주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심적으로 많이 스트레스가 높아요. 그리고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잉태의 수 또한 같이 운이 확하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향후 자리를 내가 바꾸고 나서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아드님이 그래도 좋은 소식이 조금은 들어오는 형구. 그래서 올해는 엄마의 운대로 식구가 늘어나는데 이게 내 딸의 운이에요. 근데 딸은 좀 조심을 해서 예. 이거를 조금 피해갔으면 좋겠고 아드님은 아까 말씀드렸듯 2년 정도 후에 30, 지금이 5이니까 6, 7, 네, 7, 8 이쯤에서 충분히 잉태의 수가 따르니 조금만 엄마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터에 대한 움직임 그건 제가 걱정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웃에 너무 좀 그 이웃간에 잘 저는 생활에 이웃간에 최고 우선이거든요.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이 막 붕 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그 붕 뜬 마음 따라서 충분히 예. 이동의 수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못해도 눈꽃송이가 떨어지기 전에 네. 겨울 들어가기 전에 네. 충분히 엄마가 훌훌 털고 일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고 나오겠습니다. 네, 나와야 돼요 또. 참 웃긴 게 거기에 예.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맞아요. 네. 흔히 말해서 내 자체가. 네. 말을 이상하게 비꼬는 말투 있잖아요. 예. 분명히 뭐 우리 집에 뭐 흔히 말해서 오늘 뭐 소갈비를 먹어. 예. 그러면 그걸 막 비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예. 나오시는 게 맞아요. 나오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거기에도 성주가 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 눈먼 사람 따라 들어서 어머니 집이 매매가 되고 후후 털고 일어나실 수 있어요. 생각만큼 받겠습니까? 그럼요. 가격은 제가 좀 이거 카메라 있으니까 이따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충분히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금액에서 조금의 애누리는 있어요. 근데 네. 충분히 어머니가 그 가격 받고 나오셔도 문제될 거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올해는 뜨겠습니까? 네, 올해는 떠요. 왜냐면 엄마가 질렸어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시는 게 맞고. 네. 근데 또 하나, 대주님이 너무 양반인 거라. 네.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그래. 우리는 지금 너무 당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진짜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아닌 것 같게 보이나 봐,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말을 하고 뭐 안 좋게 물론 이 안 좋은 사람하고 어울려서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비꼬아요. 비꼬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 터고 뭐 공기고 이런 건 진짜 좋거든요. 진짜 우리가 살고 싶어가지고 좀 그거 갔는데 막상 가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정말 맑은 공기 마시면서 네. 육신은 건강해서 건강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세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내 네. 육신까지 더 안 좋아지는 거야. 네. 차라리 어머니 매연 맞고 마음 편한 데 사세요. 그게 그래. 나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가 정리되면 양산 쪽으로. 네. 근데 어머니 아파트로 들어가세요. 네. 아파트로. 네.
빌라나 뭐 연립이나 전원이나 아니에요. 아파트 들어가셔서. 네. 제가 어머니한테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 엄마도 사주팔자가 노파나는지라 내 몸이 좀 공곤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뻔한 얘기는 일부러 안 했어요. 네. 근데 어머니한테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엄마 분녀회 활동하세요. 분녀회요? 네. 아, 그리고 아니면은 어디 뭐 모임을 나가시거나 네.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한 곳으로 좀 다니세요. 그렇구나. 엄마는 칠렐레 팔렐레 내가 좀 다녀야지나 건강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깥 공기를 쐬야 네. 집안에만 있으면 더 아프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건강해지실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어머니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까? 충분히요. 근데 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라도 다니세요. 네, 왜냐 흔히 말해 엄마 우리가 속된 말로 지금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엄마 솔직히 지금 돈이 아쉽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몸 운동한다 생각하고 다니시면서 저는 어머니가 좀 움직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안동에 하나 있는데 땅이 쬐깨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어머니 한 석 3년만 더 기다리세요. 3년만에요? 네, 지금 굳이 안 팔아도 되잖아요. 네. 한 3년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거기가 좀 이 앞으로에서 조금 멀리 산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근처로에서 조금 뭔가 소식이 와요. 아, 그래요? 안 되겠습니까? 그쪽에는. 어머니 나중에 그거 팔아가지고 조그마한 건물 하나 더 사세요. 그, 아니, 땅이 되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는. 난 이제 우리 사는 데만 정리되면 소원이 없겠다. 아침마다 제가 선생님 기도를 하거든요. 좀 좋은 인연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아직은 네. 아니고 대부분 눈꽃송이가 좀 내리기 직전 그때 좀 찬바람 불 때 네. 가서 훌훌 털어낼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 한 분도 그러니까. 보러 안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데 오늘 부동산을 좀 많이 내놓으세요. 부동산을 네. 여러 군데다. 여러 군데 내놔도 네. 지금 매기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전화 오는 말은 가을 넘어가기 전, 가을 넘어가면서 이 찬바람이 좀 심하게 불기 직전에 네. 충분히 좋은 임자 나타나요. 아니 그 지금 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일이 다 정리가 될까요? 네. 이상하게 새 필지 다 나간다 그래요. 새필지. 네. 새필지 뭐예요? 어머니의 그 집 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필지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나 봐요. 예. 근데 그게 한 번에 다 뭉텅이로 나가요. 나간다 해요. 네. 걱정 안 하죠. 저는 그것만 하면.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엄마는 그게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손 또한 걱정이 있으셨겠죠. 근데 예. 이상하게도 저는 엄마는 튼튼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엄마는 엄마가 계획한 대로 움직임을 가지실 거고 근데 다만 자손은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이랬거든요. 지금 우사람이 되게 좀 빡신가 봐요. 그래서 네가 지금 그분한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인생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네가 버티라. 그러면 나중에 뭐 승승장구 해가지고 괜찮을 거다. 그걸 가면서 제가 그냥 견디락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계속 뭐냐면 명함 아깝다 생각하지 말래요. 거기가 좀 이제 이름이 있는 데인가 봐요. 네. 이상하게 명함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네. 털고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야지 네가 더 큰다 그래요. 그럼 이 불긴 게 직장이 없을까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드님이 네. 운이 잘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자꾸 누른다고 나를 끌어올려서 나를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밑에는 지금 제 밑에는 꼬예. 꼬예 이제 자기 비등한 그 직급하고 꼬예 이제 그 차장이나 뭐 팀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워낙 일을 좀 잘하니까 이 좀 업무량을 너무 이 너무 과중하게 그러니까 뽑아만 먹는 거예요. 예, 예. 키워줘야 되는데 뽑아만 예. 먹는 거라.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동을 하면은 좋은 자리에서 연락이 와서 아드님이 예.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시기가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네 잎이 붉어질 무렵 가을 들어가면서 네. 그러면 네. 우리 그 딸 네. 딸이 지금 공기업에 지금
원래 간호사거든요. 간호사인데 간호직으로 공기업에 지금 하반기나 내년에 이 시험 응시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가능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욕심 채울 거라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도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인퇴 조심하시라고. 그거를 자기가 응시하면 아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요. 올해? 네. 그 올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머니 올해가 따님이 내 네. 욕심을 위해서 더 사회에서 활기를 쳐야 될 때라고. 아.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욕심 채울 거라고 하니까 네. 자식 중에서도 따님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가. 딸은? 저는 아들 걱정은 안 했거든요. 직장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는 거는 서로 부부간 며느리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는 거는 아들은 걱정 안 해도 딸이 좀 사는 게 좀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서로 또 제일 처음에는 합의를 맞았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에 와서는 네. 딸보다는 아들이 더 걱정이에요. 걱정하니까. 네. 왜냐 너무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니까.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딸은 조금은 안정권에 접어들었으니 풀어줘도 돼요. 엄마의 시선에서 조금은 이제는 놓아줘도 돼요. 맞아. 이제 엄마의 시선이 좀 아들한테 쏠렸으면 좋겠어요. 아들. 물론 똑똑하고 잘난 내 아들이지만 이 심적으로 흔히 말해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좀 해준다든가 엄마가 그냥 한번 놀러 와서 아 이걸 좀 보러 왔어 이러면서 좀 토닥토닥 해주는 거 사는 거 힘들지 이러면서 네.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의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엄마가 조금만 더 챙겨주세요. 지금도 네. 뭐 잘하시지만 네. 그렇게 하면 아들은 또 크게 걱정 없어요. 그럼 좋은 자리 나타나서 네. 그 자리에서 아들이 더 이제 정말 웃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정말 정리가 된다니까 저는 그게 이제 최고. 그래도 어머니 오셔가지고는 그래도 좋은 소리 나오니까 좋아 네. 괜찮네요. 네, 그렇지. 네, 저도 감사하네요. 진짜 너무 밤에 잠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그냥 나오는 대로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받으면 더 헷갈려가지고 그 어머니 막 열심히 적으시던데 저 안 네. 봤거든요 그런 걸. 네. 적었어요. 우리 아저씨는 네. 건강은 괜찮겠어요. 근데 아저씨는 나오는 말이 없어요. 크게 뭐 변화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그대로. 저도 그렇고요. 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움직임을 가지시면 아파트로 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은 사회생활, 사회활동 시작하세요. 그럼 어머니 더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네. 자꾸 뱀이 하나씩 더 커지니까. 근데 크게 염려하진 않으셔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되니까.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괜찮을까? 올해 내년까지는 그때가 다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어머니 카메라 좀 끄고 얘기해요. 네. 네. 사장님. 네.